2016년에는 역도요정 김복주라는 드라마를 찍게 되어서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 운세는 아직 본 적이 없었는데요. 회사에서 이렇게 신년 운세를 봐주셨어요. 네. 근데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너무 만족합니다.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동안 착실하게 쌓아왔던 공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많이 너무 믿고 싶네요. 아무튼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있다. 2016년에는 리듬체조 선수로 드라마를 찍게 됐는데 2017년에는 영화도 도전해보고 싶고요. 드라마에서도 지금보다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새해 계획과 포부를 얘기했어요. 2017년에는 영화나 드라마 모든 방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내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